김성훈이요. 김성훈? 네. 1978년. 78년? 3월 11일. 3월 11일? 네. 이분의 운기라든지 좀 봤을 때 어떤지. 이분이요. 뭐 하는 분인지까지는 모르겠거든? 근데 올해 중반기 넘어오면서 운이 무슨, 와, 진짜, 저기 백두산이 백록담인가요? 백두산이 천지 아닌가? 아, 천, 아. 한라산이 백록담 아닌가? 한라산이 백록담인가? 아, 이게 좀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. 한라산의 백록담이 치솟듯, 운이 너무 좋은데? 아, 이분이? 오.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뭐 사업을 한다면은 돈이 엄청 버실 테고, 뭐 용군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 연예인 아니면 또 뭐겠지? 무슨 작품을 들어갔나? 뭐였나? 뭐 연예인으로 치자면은 작품이 또 흥하는 형국이고, 흔히 말해 국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외국까지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사주신데? 선생님 뭐 파리 모드에? 어, 몰라. 되게 간지러 지금. 파리 모드? 되게 간지러. 아무튼 그런 식으로, 아, 별상이 오나? 이러면서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대 자체가 정말 수직 상승하는 사람이에요. 와, 아, 그래요? 뭐 관제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었고? 구설은 있지. 구설은 있고? 구설은 있지. 구설은 12월, 11월 들어가면서 구설은 한번 따를 텐데, 근데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? 네. 이름이 김성훈이니까? 근데 약간은 좀 스캔들 아닌 스캔들 격으로 조금 구설이 따를 수는 있어요. 근데 올해 중반기부터 너무 대박이 나기 때문에, 그 구설 따위, 뭐. 이분이 예전에 조금 힘들었는데. 아, 그래요? 네. 복귀 일을 했어요. 복귀를 했는데. 예. 오, 그리고 중반기부터 대박이야. 대박이야, 지금? 어. 더 상승한다? 더 상승하죠. 저 해일까지도 이름 날릴 수 있어, 이분은. 그리고 또 하나는, 이분이, 그게 있네. 왜 약간 연예인분들 보면은, 자기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 말고도 또 딴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. 네. 이분은 약간은 좀 예능적인, 예술적인 기질도 있어. 그러기 때문에, 왜, 나는 왜 이 사람 보면 그게 떠오르죠. 그 왜, 랩 하시는 분 중에 송민호 씨? 송민호 씨인가? 그분은 랩도 하시면서 뭐 막 예술 창작 활동도 하시잖아요. 그림도 그리시고. 네. 약간 이분도 그런 케이스야. 그런 케이스다? 어. 그래서 약간 이런 예술적인 것도 내가 많이 하시면서 뭐 이름도 더 달릴 수 있고. 어, 되게 괜찮은 사주예요, 지금. 대박이다. 부럽다. 돈 많이 버세요. 누구신지 모르겠지만.